그러니까 나 보고 잡아도 한참 더 기다려요. 난 우리 연이 깨볶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도 봐야 하고 우리 서우 예쁜 아기 낳아서 유치원 보내는 것까지 다 보고 늦게 할 테니까. 이제 진짜 실감이 나요.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. 나도요. 나도 그래요. 마음 같아선 새 집에서 모든 걸 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. 난 이미 넘치게 행복하니까 그런 소리 다신 하지 말아요. 알겠죠? 정말 꿈 같아요. 연애실 만나 이렇게 내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게. 에휴, 우리 지금 할 일 태산이거든요. 현희 씨. 언제 왔어요? 곤이 잘 자는데 괜히 깨웠나?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. 일단 밥 먹고 다시 자요. 밥 생각 없어요. 어머니 이제 완전히 고비 넘기셨잖아요. 깨어나셔서 연희 씨 이렇게 기운 빠졌는 거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. 그러니까 어서 일어나요. 얼른요.